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대마시아? 대마시아 쪽으로 갈까? 빗비늘 아이템 구박군의 칼날이나 드레이븐 도끼. 어? 야, 구인수도 있겠다. 드레이븐 도끼 케일이 물론 마법 딜러긴 한데 그게 뭔 상관이야. 어차피 구인수 스택 쌓으면서 그거 작업하는 게 목적인데, 그쵸? 뭔 상관이야 그게. 어, 뽀삐도 이성 붙었다. 나이스. 야, 이걸로 가자. 심지어 연승도 가능하겠는데? 이거 너무 지금 세가지고 케일이? 찬란한 템 케일한테 벗기고 나중에 구인수 하나 더 나오면은 그전까지는 일단은 찬란한 템 넣어주면서 쓰면 되겠다. 아, 이거 케일 사고 싶은데 못 사겠다. 달리오를 팔까 그냥? 아, 근데 케일 삼성을 안 볼 거라서 제가 기원자 그냥 하나 넣읍시다. 곡궁 지팡이 먹어서 구인수 두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곡궁 먹어주고. 에마시아보다는 그냥 요새 케일 덱으로 빌드업하면 될 것 같거든요. 요새 덱으로. 뭐야, 여긴 구인수. 아, 이거 구인수가 안 쓰나봐. 여기는 판도라 아이템, 완품 아이템 나온 거 구인수나. 이거 완품 아이템 계속 굴리는 것 같거든요. 구인수 말고 뭐 다른 템을 찾는 것 같아요. 오케이, 케일 42원 만들어줬고. 그래도 돌고복에 50원 들고 간다. 그래도 터져가지고 드레이븐 도끼가 좋아요. 그렇지, 이겨주고. 쌍구인수 됐다. 나이스. 와, 이게 됐네. 나이스, 너무 좋아. 어, 레벨업을 키자. 어, 일단 한번 이겼잖아요. 레벨업 한번 치고 갑시다. 아, 잠깐만, 너 말고 얘한테 들어가. 오케이. 곡궁 하나 더? 아니 곡궁 하나 더는 필요 없고. 뭐야, 연운 이거 어디서 났지? 아, 쓰레시 성소로 나온 거구나. 아, 부익부 가자, 부익부. 그렇지. 어, 케일. 아, 케일 삼성 마렵게 하네. 케일 삼성 띄울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일단 학살자 받아줄게 하나. 세 마리만 더 찾으면 삼성인데 케일 찾을까? 케일이 겹친 애는 없거든요. 이거 케일 삼성 띄우고 가자 그냥. 슬레드 이동 감사합니다. 케일 하나 더. 원래는 케일 삼성을 볼 생각이 없었는데, 아니 얘가 자연빵으로 그냥 6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욕심이 생기네요. 원래는 그냥 이성 케일 쓰면서 9레벨 가서 쓰면은 이성 케일이어도 승천하면은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9레벨만 달리고 구인수 드레이븐 도끼용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아니 얘가 자연스럽게 나오길래 이거는 삼성작 보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번 패치해가지고, 잠깐만요, 일단은 가고일 뽀삐 하나? 어, 케일 하나 남았어. 나이스. 가고일 하나 가지고 하나만 더. 밸류가 붙었네. 케일 하나 남았는데 안 뜨네. 까비. 케일 하나만. 그렇지. 아,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할 만한 투자였어. 이 정도면은. 어, 좋네요. 이거 레벨업이나 가겠습니다 이제. 다음 턴에 딱 레벨업 되면서 그러지 말고 지금 레벨업하고 사유세를 가자 그냥. 뚜라카를 팔아버리면 되거든요. 뚜라카는 뭐 다음에 7레벨이나 넣지 뭐. 사유세부터. 뭐야, 왜 2요세지? 아, 뭐야, 나 아, 나 요새 자체를 안 받고 있었구나. 아, 나 요새 받고 있는 줄 알았어. 후자의 맹세 하나 만들어야겠다 일단은. 와, 돈 진짜 많아. 레벨업 하나 치고 뭐가 들어갔는지도 모르겠다. 야, 가렌 들어갔나 보다. 아, 이거 마오카이 넣었으면 사유세인데 실수. 말하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많은지를 몰랐어. 그래서 레벨업이 좀 늦어가지고 좀 늦게 들어갔네요. 괜찮아요. 그래도 이기면 그만이지 뭐. 이겼죠. 연승 안 깨졌죠. 6연승 안 깨졌습니다. 어, 케일 난리 났는데. 그리고 이게 이번 패치로 케일이 물리 공격력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드레이븐 도끼도 물리 공격력이니까 이것도 잘 맞는다. 케일 피해량 늘리기? 아니야, 더 약하게 때려 그냥. 아! 대장간? 대장간 뭐 갈 게 없는데? 그래도 먹어볼까? 뭔진 몰라도? 죽음의 저항을 하나 먹고 아트록스한테 죽음의 저항 주고 무대 아트록스 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쵸? 무대 죽음의 저항 아트록스? 일단 사유세 받아줄게요. 그러면은 클레드한테 그걸 넣어놓자. 이 BF소드 뭐 피바라기 하나 봐도 되고. 더 레벨업이나 쭉 달리겠습니다. 저 뭐 할 게 없거든요 어차피.
레벨업이나 쭉 눌러주고 9레벨까지 그냥 쭉 달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돈이 너무 많아요. 지금 테일이 100, 평타 100번 때리면은 10원씩 뜯어오잖아요. 이게 지금 돈이 복사가 되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어? 아 30스택에서 끝났구나. 필트오버 연패 이것도 세네. 근데 야 30스택도 세다. 70원 이자 받으면서 9레벨 가자 일단은. 여기 아웃홀이네. 그렇지. 브레이븐 도끼 한번 더 터트려주고 전투 한번 할 때 한 구인수 보면 알겠다 몇 스택을 쌌는지. 전투 한번 할 때 한 30스택 정도 쌓는 것 같거든요? 35스택? 40스택 정도 쌓는데? 그러면 전투 3번 하면은 한 번씩 까는 거네. 지팡이 하나 먹고 그웬이랑 학살자 같이 쓰면은 아트록스랑 총검 그웬 가도 되거든. 펜 좋아요. 이러면 기원자까지 받는 요새죠. 일단 레벨업 치고 올릴만한 게 없는데 그냥 타곤이나 하나 받읍시다. 이 지팡이는 더 좋은 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 과연 몇 스택을 쌓을지 이번 전투에선. 이전 전투에서는 35스택 정도 쌓았거든요. 34스택인가? 과연 얼마나 쌓을지. 아 이번 전투는 여기가 좀 앞라인이 부실해가지고 30스택까지는 못 쌓을 것 같고 한 27? 그래도 뭐 얼추 30스택 쌓았네. 뭐야 이거. 아 나 강매당했네. 쓰레시 성소로 가렌 2성 강매당했어요 저. 오케이 그웬 나이스. 가렌은 그냥 팔겠습니다. 어차피 대마시아 안 봐요 저는. 치크 하나 주고 이 아이템을 어떻게 써먹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가야 될까. 솔라리 피바라기는 더 별로고 솔라리가 별로라서. 그러면은 이거는 야 이거는 근데 이온 밤끝 총검 가고일. 가고일 두 개는 그렇잖아 좀. 그쵸? 뽀삐가 이미 가고일이 하나가 있는데 아 이거는 그냥 밤끝에 이온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밤끝 이온 그엔 가고 무대 죽음의 저항 아트록스 그러니까 2템씩 줍시다. 서로 2템씩 넣어주고 일단 그웬 학살자 받는 그웬 넣어줄게요. 서로 2템씩 넣어주고 이 완품 초밥집 아이템으로 둘 중에 더 어울리는 거 그웬이 더 어울리면 그웬 주고 아트록스가 더 어울리면 아트록스 주고 약간 그런 식으로 갈게요. 그냥 이제 눈치 채지도 못하게 그냥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9레벨이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5-2에 74원 들고 9레벨 됐거든요. 케일이 지금 돈 복사 공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100스택 아유 이거 9렙 돼가지고 너무 세가지고 31스택밖에 못 쌌나. 그래도 뭐 전투 할 때마다 30스택 정도는 쌓는 것 같아요. 이제 아트록스를 찾아봅시다. 함수리로 하이머딘 거 쓸까? 앞라인 있으면 좋으니까. 이러면은 3 요들까지 됐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뭐 요들은 뭐 어차피 빠질 거긴 한데 요들은 받을 생각이 없어요. 빠지겠지만 일단은 요들까지 됐고 시너지 굉장히 알찬 시너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들을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들어가시고요. BF소드 하나 더 남았네. 전쟁기계를 먹고 그러면은 이전쟁기계 가자. 아트록스랑 같이 요새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삼수리는 됐고 이원자 받아주고 전쟁기계 일단 얘 아이템 갈라줄 거거든요. 그렇게 갈게요. 일단은 아트록스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3대마시아는 아니면 3대마시아도 그냥 까버릴까? 굳이 뭐 케일이 대마시아 템이 아닌데 3대마시아 받아서 뭐해. 사실 그냥 밸류 덱 까면 될 것 같은데. 이겼죠. 들어가시고요. 야 이거 끝났냐 이제? P27인 애가 있어서 끝나진 않겠다. 굳이 대마시아를 받아서 뭐하냐는 거지 내 말은. 그쵸? 굳이 대마시아 받아서 뭐해. 이거는 그냥 기원자니까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기원자라고 쓰고 크산테 하나 올리면 되거든 이웃에 받으려면은. 아니 그 아트록스가 안 나오네. 가고일 수맹을 저기한테 줄게요. 누구냐 쟤. 첸한테 줄게요. 그리고 수리를 좀 앞으로 좀 빼야겠다. 이거 너무 뒷라인에 놨거든요 수리를. 아 또 3구인수 3골디네이터 하이머딘 거야? 아 또 너야 또? 아 진짜 얘네는 진짜
아니 못 이길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이러면은 5코를 저도 5코 덱으로 가야겠네 이거 5코 도배를 해야겠다 나도 왜냐면 못 이겨 저기 견제할 겸 나도 5코 도배를 해야겠다 이거 전쟁기계 사이온 하나 가고 거학 좋은데? 거학 가자 그웬 붙었고 야 아트록스 하나만 뭐야 이거 그웬 갑자기 아니 뭐야 아트록스 드디어 나왔네요 이렇게 가고 어 뭐야 한 명이 안 죽었구나 하나가 더 있었네 구엔 삼성을 일단 좀 볼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저기 이거 팔고 이자를 볼 수도 있긴 한데 이자 안 볼게요 그러니까 70원 이자 안 볼게요 일단은 저기 5코 견제해야 될 수도 있어 어 거학 구엔도 거학 하나 가자 그러면 5코 삼성 견제해야 될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 하이머딩거는 4마리 집어서 견제됐고 5코 이성 두, 어 세나 견제됐고 사이온도 견제됐고 지금 견제가 엘베스도 2마리라서 견제됐고 하이머딩건 팔아도 되겠다 어차피 3마리 집어서 안 뜨니까 둘이 엿다가 나야겠다 사이온이 일로 들어오거든요 아 하이머딩건 붙였네 그럼 팔겠습니다 하이머딩건 그럼 벨베스 4마리 아트록스가 여기 좀 많이 견제했구나 아트록스 2마리 아 3마리 들고 있네 아트록스 서로 5코 삼성은 안 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다 그거거든요 겹쳤거든요 아리 정도가 지금 안 쓰고 있는데 둘 다 아리를 안 쓰고 있어 나도 안 쓰고 얘도 안 쓰고 아리는 둘 다 안 쓰고 있거든요 와 이거 3구인수 하이머딩거 이기냐? 이기기 쉽지 않은데 아 좀 가능성이 보이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아직 그웬이랑 아트록스랑 되냐 이거? 와 이겼다 그렇지 와 3구인수 3골디네이터를 이기네 나는 이거 사실 성능보다는 약간 재미로 온건데 쌍구인수의 드레이븐 도끼 있잖아요 이거 돈복사 공장 느낌으로 재미로 온거였는데 아 이거 벨벳에 팔면 안되는데 아 어차피 괜찮아 다시 나오겠지 뭐 아트록스를 띄워야 돼 5코 이거 집어가지고 크단테 붙었고 아트록스 이성을 띄워야 돼 지금 아트록스 좀 줘 안 뜨네 나 이거 돈 다 썼는데 이거 아트록스 여기한테만 4마리 떴어 아 아쉽네요 좀 돈을 다 써가지고 제가 아리랑 벨베스 견제해야 되고 그냥 그웬 팔자 그웬 이거 안 떠내 봤을 때 아트록스 이성을 붙여야 돼 뭐가 됐든 간에 아 이거 못 이기네요 이제 오코 이성이 많이 붙어가지고 여기가 전판에 한 판 이긴 걸로 만족합시다. 예. 전판에 이긴 게 더 용한 거야. 이거 뭐 차원이 다르잖아요. 저는 이게 구인수 골디네이터 일부러 안 간 거고 갈 수 있는데 돈 버는 게 차원이 다르잖아 지금. 쌍구인수 드레이븐 도끼랑 삼구인수 저기 그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무거나 먹자. 라이즈 붙었어? 라이즈가 왜 붙었지? 아 초밥집에서 라이즈 먹힌 거구나. 아트록스 붙었네요 저기 뭐 삼성을 본다면 아리 정도밖에 없는데 아리 한 마리 무조건 제가 찾겠습니다 여기 붙이기 전에 무조건 찾아서 아리 삼성 절대 못 띄우게 할게요 여기 오크 삼성 절대로 못 띄우게 하겠습니다 아리 6마리 찾았잖아요 절대 못 띄우게 하겠습니다 돈을 이거 드레이븐 도끼 스택을 빠지더라도 저는 돈 써가지고라도 아리 한 마리 더 찾을 거예요 얘가 만약에 더 보이면은 야 이거 100스택 쌓아서 10원만 더 먹자 그렇지 10원 먹어주고 너무 컸어요 여기가 강하네 이 돈 나오는 게 차원이 다르잖아 근데 뭐 저는 일부러 안 한 거잖아요 그쵸? 5코가 많이 빠져서 저거 알이 무조건 찾을 수 있거든요 제가 먼저 찾을게요 어 끝났어 너 삼성 못 띄워 끝났어 얘 30원 들고 있었는데 제가 우리 둘이서 5코 다 빼가지고 이거 무조건 뜨거든요 알이 일부러 지금 돈 더 써가지고 이거 알이 못 띄우게 했습니다 봉쇄했어요 얘 삼성 띄울 수 있는 거 없어요 5코 삼성 안 뜹니다 아 결국에는 또 3구인수 골디네이터한테 또 이거를 3구인수 골디네이터를 만나가지고 지네 아 아쉽네요 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어? 이번에는 뭐가 바뀐 거지? 왜 이렇게 전투 구도가 좋지? 드레이븐 도끼 돈 모아서 그런가? 와씨 그래도 지네 그래도 지네요
어? 야 무승부 되겠는데? 어? 아 졌어. 아쉽다. 너무 아쉽다. 60원 모았으니까 이거 KL 어떻게 잘하면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왼쪽 배치로는 다 졌으니까 오른쪽 배치 한번 해볼까? 서풍 같은 거 있나? 아 서풍이 없네요. 이렇게 가볼까 한번? 사이온 1로 침투하지 않나 어차피? 일단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제 왼쪽 배치로 다 졌으니까 한번 변화를 줘봤습니다. 어 사이온 막혔네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 저거 한번 터트려주고 되냐? 아 케일 죽으면 안 돼. 너가 내 희망이야. 케일아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야 이거 된 거 같은데? 된 거 같은데 이거? 벨벳에 죽었잖아 여기. 야 됐다 이거. 됐다 세상에 네 거 같았어 이 자식아. 어디 감히 그냥 3구인수 3골디네이터만 하고 있어? 어? 그냥 나는 그냥 어? 구인수 드레이븐 도끼로도 널 이길 수 있단다. 어디 감히 그냥 어? 백날 첫날 그것만 해봐. 난 새로운 방법으로 이기니까.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와우.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